1960년대 한국의 대미 외교. 객기부리던 외무장관. 외무장관 이동헌은 자존심이 강한 인물로 평소 외교에 있어서 미국의 지나친 특권의식에 불만이 많았다. 가뜩이나 당신은 월남전 파병으로 미국에게 목소리 꽤나 높일 수 있던 때였다. 그의 그런 생각은 64년 8월 주한 미 대사관이 버거에서 브라운으로 바뀌었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신임 대사가 오면 을의 외무장관이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게 관례였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 대사인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됐지. 하지만 이동헌은 공항에 나가지 않았고 의전국장만 대신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을 상전 모시듯이 해야 됨? 그게 알려지자 미국 대사관은 강력히 항의했지만 이동헌은 자신의 소신대로 그냥 밀어붙였다. 어쭈, 한국 많이 컸네? 이거 왜 이래? 왜 미국만 특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미 대사관보다 더욱 화를 냈던 것은 당시의 국회의원들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도 미 대사를 영접하려고 이렇게 참석했는데? 외무장관은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임? 하지만 객기는 통하지 않았다. 1966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박정희가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을 순방하고 귀국할 때 김포공항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 공항에는 박정희를 마중하러 고관들은 물론 각국의 대사와 미 8군 사령관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항상 그래왔듯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미국 대사와 미 8군 사령관이 일행 중 맨 앞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의전국장 윤호근이 이들에게 한마디 했다. 여기에 서있으면 안됩니다. 각국 대사들처럼 뒷줄에 서주세요. 그러자 두 미국인의 얼굴은 금방 시뻘개졌다. What? 브라운은 물러섰지만 유엔군 사령관 비치는 끝까지 버텼다. 흥! 비치 사령관 제발 말을 들으세요. 결국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되자 다급했던 나머지 윤호근은 손으로 비치의 몸을 밀어 뒤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헐, 비치 사령관이 모욕을 당했다! 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윤호근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니, 어떻게 의전국장이라는 자가 감히 유엔군 사령관을 손으로 떠밀칠 수가 있는 거임?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럴 수는 없다는. 그러자 박정희는 이동헌을 불렀다. 임자, 윤호근을 파면시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지만 윤 국장은 콧대어 높은 미국인들의 길을 꺾고 놓겠다는 생각에서 한 일입니다. 각하, 윤 국장의 충심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건 그쪽의 얘기고 이유야 어찌됐든 일이 커진 만큼 우리도 확실한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결국 박정희의 뜻이 워낙 완강해 윤호근은 스웨덴 참사관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이때 윤호근은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전 그래도 이 장관님만을 믿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닉슨을 문전박대했던 박정희.
당시 정부의 외교 정책은 좋게 말하면 실리주의,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당시 어떤 나라라도 마찬가지였다. 60년대 세계 최강국이자 자유주의 체제의 수장인 미국을 향해 감히 민족적 자존심을 운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저 월남 파병 문제로 한층 기세가 오른 한국이 잠시 미국을 상대로 귀여운 객기를 부렸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위를 조절해야만 했다. 우리가 군대를 파병해주니 앞으로 이것들 좀 해주섬. 알겠어. 오케이. 또 이것도 좀 해주섬. 나 참. 싫어? 그럼 우리 군대 안 보냄? 맘대로 해. 그럼 우리는 주한미군을 빼갈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 이렇게 나왔던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나치게 실리주의에만 집착해서 예기치 않은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1966년 9월 닉슨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였다. 당시 외무장관 이동헌은 박정희를 찾았다. 카카, 닉슨이 지금 서울을 방문 중인데 한번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과도 만나야 되나? 카카, 닉슨은 지금 정계를 떠나 있지만 아이젠하워 시절 8년간 부통령에 있으면서 한국과 많은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 부통령 시절 한국을 방문한 닉슨 내외 1953년 사진이다. 이번 만찬에 참가하셔서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시는 게. 점점점점점점. 하지만 박정희는 닉슨과 같은 퇴물을 위해 시간을 내주기 싫었다. 때문에 닉슨을 초빙한 만찬식에 박정희는 선약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고, 그러자 닉슨의 표정은 내내 어두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박정희의 실수였다. 68년 미 대선에서 닉슨은 보란듯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안 와. 박정희는 놀랄 새도 없이 서둘러 방미길에 나서야 했는데, 이때 닉슨은 박정희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으니 두고 보라는. 박정희가 도착하자 미국 공항에는 아무런 환영 인사도 없었고, 박정희가 닉슨을 만나러 그의 별장으로 갔음에도 현관에서조차 아무도 맞아주는 이가 없었고, 박정희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서야 겨우 닉슨은 앉은 채로 그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박정희에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닉슨은 박정희와 잠깐 대화만 나눴을 뿐 오찬이나 만찬식에도 전혀 박정희를 초대하지 않았다. 안 와. 훗날 이동헌은 정부의 기회주의적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한탄했다. 한국 정부의 손님 대접은 어제와 내일이 없는 오직 오늘뿐이었다.